여러분, 혹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, 게이로 살면서 남들한테 말 못한데 궁금했던 거나 고민거리가 있어? 본인들만의? 게이로 살면서 아니면 게이들 보면서 아니면 그냥 좀말 못할 고민이나 그런 걸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? 전애인도 상관없어. 이럴 땐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요? 아니면 뭐 연애 상담도 되고 뭘 해봐야 고민 생겨? 그러니까 만약 뭘 해보고 싶다든지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궁금한 게좀 있잖아요. 게이 고민 상담 컨텐츠를 내가 진행을 할까 해. 어떤 거냐면은 오픈 카톡, 이메일 이걸로 고민을 이렇게 다 모아. 그래서 익명이야. 무조건 익명. 익명으로 고민이 막 들어와.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랑 나랑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거든요. 이 속에서 내가 말 못할 고민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을 수 있잖아. 어차피 그리고 익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고민거리가 있다. 주변에 게이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얘에게 털수 있는 사람도 없으면은 제가 오픈 카톡이라든지 이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거기다가 그냥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돼요.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은 다 보내주세요, 여러분들도. 아시겠죠? 이거를 만약에 이게 사연이 채택이 됐어. 채택이 되신 분께는 내가 뭐 이렇게 소소한 선물이라도 좀 줄까 해. 큰 거를 해줄 순 없지만 기프티콘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좀 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디 가서 정말 말 못했던 고민들 저한테 말해주세요. 아시겠죠? 내 고민이 아니더라도 아 주변에 자꾸 이런 고민거리를 나한테 얘기한다. 근데 내가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런 고민들도 좋아. 나한테 자꾸 나는 고민을 해결해 줄수 없는데 나한테 고민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친구도 있으면 제 방송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.